이번 쏙쏙 과학 이야기에서는 2022년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를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겠지만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2022 노벨 화학상은 클릭 화학을 발전시킨 베리 샤플리스, 모르텐 멜달, 캐롤린 버터지 세 명의 박사님들이 함께 받았어요. 샤플리스 박사님과 멜달 박사님은 두 물질을 쉽게 붙이는 간단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끼워 넣으면 찰컥 채워지는 안전띠처럼 말이죠. 컴퓨터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바로 반응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클릭화학이라고 해요. 버터지 박사님은 생명체의 몸속에서 클릭화학을 이용할 수 있게 기술을 더 발전시켰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암세포에 형광물질을 붙여 관찰하거나 치료제를 붙여 없앨 수 있어요. 앞으로 이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더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될 거예요. 2022 노벨 생리학 의학상은 멸종된 호미닌의 유전자를 연구한 스반테 페버 박사님이 받았어요. 동물이나 식물을 부르는 이름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공통의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표범의 먼 친척에는 호랑이, 사자, 재규어 등이 있어요. 그럼 호모 사피엔스의 먼 친척은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어요. 호모 사피엔스만 현재까지 살고 있고 다른 친척들은 모두 멸종했거든요. 멸종된 친척들에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등 20종이 넘어요. 멸종했다는 것은 화석을 통해 알아냈어요. 멸종된 친척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호미닌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여러분은 부모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동안 화석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유전자를 분석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페브 박사님은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유전자를 뽑아내 분석하는 것에 성공했어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와 비교했더니 우리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 중 2% 정도가 네안데르탈인과 같았어요. 박사님은 완전히 새로운 호미닌 호모 데니소반스도 발견했어요. 데니소바인의 유전자 역시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연구 결과는 먼 옛날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이 같은 시대에 살았으며 유전자가 서로 섞였다는 것을 알려줘요. 박사님의 연구는 사람의 옛 모습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또한 뼛속 유전자 분석 방법을 정리했으니 앞으로 화석을 통해 밝혀질 것들이 무궁무진하겠죠? 2022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얽힘 광자 실험을 성공시킨 존 클라우저, 알랭 아스페, 안톤 차일링거 세 명의 박사님들이 받았어요.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가장 작은 양을 뜻하는데 빛날갱이는 빛의 양자라는 뜻으로 광자라고 불러요. 클라우저 박사님은 최초로 양자얽힘 광자에 대한 실험을 했고 그 후 아스페 박사님이 더 정확한 실험을 통해 양자얽힘을 확인했어요. 차일링거 박사님은 양자에 관한 다양한 실험을 했답니다. 양자얽힘과 같은 양자의 특성을 이용하면 지금의 컴퓨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양자 컴퓨터, 정보를 빼앗아가는 해킹 같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자 통신 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학 의학상,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 알아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